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비즈니스북스에서 펴낸 미야모토 마유미 지음 황미수공 김의 돈을 부르는 말버릇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주문의 말버릇. 오늘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 우주는 어떤 사람을 지키고 도와줄까요? 사이토 이토리 씨는 늘 미소 띈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소원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유미 씨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것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물의 기운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주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라는 절대자가 인간이 되어 이 지구상에 있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쏟는 것이지요.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마유미 씨도 우주를 도우세요. 우주가 함께하면 당신의 소원 같은 건 금방 이루어줄 거니까요. 우주라는 절대자라고는 했지만 종교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 에너지가 우주에 전달됩니다. 우리 인간과 저 위의 우주는 전화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만물을 관장하는 존재가 누군가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내려온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힘을 낼수 있도록 격려하고 좋다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인간에게 해주려는 일을 당신이 스스로 행한다면 우주는 분명 기뻐할 것이고 도움을 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늘 지켜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주가 기뻐할 만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바로 입으로 내뱉는 말,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만점입니다. 단 한마디의 행복 언어를 내뱉기만 해도 나와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고 힘이 나니 우주에는 최고의 도움인 셈입니다. 기회가 연여 찾아오는 감사의 말버릇.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말버릇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토의 긴자 마루칸이 세워진 이래 우리 지점에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든 누구를 만났을 때든 늘 하는 인사말처럼 되었지요. 처음에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레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러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하게 된 계기는 사이토 이토리씨를 만나 가르침을 얻기 시작하면서였지요. 사이토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굉장한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마워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가진 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욕설과 걱정,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꾸는 편이 좋은데 말이지요.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거든요. 말에서 마유미 씨의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환경도 역경도 인간관계도 돈도 과거나 미래도 그리고 오셀로 게임의 검은 바둑알처럼 어떤 나쁜 일도 아주 쉽게 새하얀 바둑알처럼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만큼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말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토 씨에게 감사합니다를 배운 후로 저는 쭉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제가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원망하며 우는 소리를 해봐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 봅시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이 착착 진행되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며 불만, 원망, 시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에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방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주에도 감사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모두 감사합시다.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낀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한 경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말버릇으로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멋진 인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괜찮아, 괜찮아는 만능약 말버릇.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정들은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본능으로 원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방어 본능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없으니 고층 빌딩에서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리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고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겠죠. 이래서야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무척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가령 처음 일을 맡았는데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지?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하며 필요 이상으로 앞일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 불안의 근거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말할 수 있나요? 대개의 경우 방어 본능이 발동한 것일 뿐 딱히 불안의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약, 말버릇인 괜찮아, 괜찮아를 외쳐봅시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다 보면 걱정이나 불안 대신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지 생각하는 진취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토에서 마루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먼저 홋카이도나 오사카에서 마루칸 지점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고 장사를 하는 것도 처음인데 판매니 뭐니 불안한 건 없어요? 하고 상냥하게 물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야, 반드시 성공하겠네요. 불안하지 않다니 대단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할 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 괜찮아요.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들은 늘 기분 좋게 지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기분을 유지합니다.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불안감을 느낄 바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아요라고 말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배운 말버릇 중에 아주 쉽게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컨디션이 아주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컨디션이 100% 좋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토 씨는 아주 좋을 때를 60%라고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 씨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의사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는 말을 계속 들었지요. 하지만 안 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한 사실을 깨달았지요. 결국 죽지 않으면 튼튼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몸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요. 무척 건강해 보였는데 나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 죽지 않았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아요 라고 말하면 점점 아주 좋은 상태에 가까워져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지만 빨리 낫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밝아요. 나도 몇 번인가 입원했었는데 내가 입원한 병실은 분위기가 밝았어요. 간호사분들도 놀러오고 내가 상담도 해주고 하니 병실이 즐거운 카페처럼 바뀌었지요. 그리고 밝게 지내면 정말로 빨리 나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하고 말해보세요. 종종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허리가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리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들 상대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낫게 해주겠어요? 대신에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령 몸 상태가 60%만 좋아도 아주 좋아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멋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말버릇.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당신은 리미티드 에디션.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면 남을 칭찬하려 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하네, 대단해 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니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가득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즉, 칭찬받고 싶다 라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칭찬을 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 아주 희귀한 한정품의 가격이 오르듯이 칭찬하는 사람의 가치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칭찬하면 마법에 걸린 듯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마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늘어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겠죠. 전업주부라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도 자신감을 갖고 쑥쑥 자랍니다. 칭찬할 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사이토 이토리 씨가 알려준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한번 웃는 정도로 칭찬하고 말지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세요. 칭찬한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다며 빼고 있어선 안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칭찬하며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세요. 칭찬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멋지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손톱 모양이 귀여워요. 무엇이든 좋으니 칭찬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구석이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딘지 분위기가 좋으시네요. 굳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칭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필살기 같은 칭찬의 말을 생각해 두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칭찬할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남의 결점을 100가지 찾는 것보다 좋은 점을 한 가지 찾아서 칭찬합시다. 칭찬할 생각이 없다면 이번 장은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남을 칭찬하면 분명히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당신은 그것만으로 남들에게는 없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귀하니까요.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상냥할 것, 두 번째가 강할 것, 세 번째가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 말하자면 돈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 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돈보다도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하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에도 잘 가, 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줍시다. 상냥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돈도 상냥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어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 모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를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합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이 정말 좋아와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